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 알테오젠부터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코스닥에서 이제 코프로빔을 거의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1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오상욱 선수와 구봉길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랄까? 비유가 이상했나요? 같은 펜싱 사브르 종목에서 그렇죠? 고참과 신참의 대결 아닌가요?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그 저는 개인적인 뭐 그건 있는데 2차전지가 워낙에 팬덤이 강하다 보니 2차전지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거든요. 이거 자존심 싸움. 시가총액 1위라는 게 코스닥이 아무리 막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되게 촘촘하잖아요. 코스피는 간격이 넓어요. 네. 사이가. 네, 그리고 코스닥은 특히나 이전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아,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절,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투자의 어떤 세계의 특징을 감안하고 해야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맨날 저기 그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할 만큼 그냥 조건에 따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코스닥이 나스닥만큼 성장하는 것을 뭐 심적으로 바라고 응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지금 1년에 코스닥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네. 지금 전혀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는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은 다 져버린 지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군 리그 식으로 돼버린 거죠. 2군 리그에서 조금 성장해버리면 1군 리그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갖고 코스닥에 데뷔를 하지, 코스닥에서 코스닥의 특징을 살려서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토양을 옥바르게 해보겠다, 비옥지게 해보겠다 네.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코스피로 가는 게 훨씬 나니까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1, 2위로 올라서려고 하면 가버리고 1, 2위로 올라서려고 하면 가버리고 계속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게 이제 에코프로빔의 알테오젠인데 네. 그 이전에 많은 선배들이 있었죠. 셀트리온도 있었고 NC소프트도 있었고 이런 회사들이 다 거래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투어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알테오젠이 1위로 만약 올라서게 된다면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것들을 많이 깐 이유는 깔았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1위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그 가치가 막 너무 낮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물론 나스닥에 비해서 그냥 모자른 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시장에서 1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의미가 큽니다. 네, 대단하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만약 1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바이오의 어떤 그 시가총액 전체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다. 뭐 2차전지를 뭐 눌렀다 뭐 사실 뭐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반도체 2차전지도 그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다들 서로에게 안 좋아요. 그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빔 가지고 뭐 얼마나 그렇게 싸웠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이 원래 그래요. 뭐 체육대회 때도 이제 가을운동이 곧 시작할 테지만 네. 청군 백군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허용을 안 해요. 회색을 허용하네요. 회색을.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청군 백군을 같이 응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군 백군을 나누고 남북이 일단 갈라져 있고 그 정치권에서도 완전 반으로 나뉘고 국민들도 완전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빔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증권사랑 자산운용사에서도 그렇게 알고리즘 매매식으로 아마 조건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코프로빔이 급등하면 한미반도체가 내려오고 한미반도체가 급등하면 에코프로빔이 쏟아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격이 거기가 바뀌어서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빔이 아니라 이번엔 또 알테오젠 에코프로빔이 또 그런 식으로 가갖고 너 바이오 너 대장이지 너 죽어. 너 2차전지 대장이 너 죽어.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알테오젠은 알테오젠 나름대로 2차전지 에코프로빔 에코프로빔 나름대로 저기 발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뭐 양궁이랑 사격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궁 사격 다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빔을 제치고 만약에 1위로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막 무슨 뭐 2차전지에 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알테오젠을 다시 죽여야 되니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연결고리가 이건 좀 약해요. 네. 한미반도체나 에코프로빔은 아시다시피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있었어요. 증권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팬덤끼리 부딪히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바이오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알테오젠의 저기 그거죠. 요 피아주사제형 변경 기술, SC제형 변경 기술. 지금 네. 이게 세계에서 세 개밖에 없어요. 할로자임,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죠. 셀트리온. 지금 거래소로 가버린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를 내놨잖아요. 네. 그럼 램시마 SC는 램시마 SC가 얀센의 레미케이드라는 그 무릎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특허 만료가 되자 그게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서 셀트리온이 램시마라고 레미케이드랑 이름 비슷하잖아요. 램시마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다 IV 제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IV 제형부터 시작을 해요. 다. 왜냐면 정맥 주사로 핏줄에 꽂아야 물론 오래 걸리지만 약효가 제일 끝내 주기 때문이죠. 왜 먹는 거를 싫어하는 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네. 다 먹는 걸 만들겠죠. 근데 먹는 거보다 주사 제형이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다 주사 제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SC 제형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네. 램시마 SC가 짐펜트라라는 이름으로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바이오 시밀러에서 시작했는데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느끼셨어요? 레미케이드를 복제해서 받는 램시마인데 제형만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형으로 변경했다고 그거를 FDA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IV랑 SC 제형 변경이 신약으로 바뀔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램시마 SC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기술은 할로자인 거냐 알테오젠 거냐? 아니요, 그거 셀트리온 자체 기술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은 왜 알테오젠은 지금 이걸 SC 제형 변경 기술을 뭐 막 머크에도 팔고 최근에 산도주에도 팔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왜 이걸 안 팔아요? 셀트리온은 네.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램시마 SC 그 램시마 말고 쭉 있잖아요. 그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게 지금 한 10개인가? 될 거예요. 그 뒤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안 알아봤는데 레미케이드를 베낀 램시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있잖아요. 허셉틴을 베낀 호주마부터 그거를 싹 다 SC 제형 변경해가지고 네. 내놓을 텐데 셀트리온은 자체 그 제형 변경 기술을 입혀서 최종 제품을 내놓는 거에 방점이 찍힌 회사고 알테오젠은 뭐냐면 SC 제형 변경 기술만 파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직접 뭐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도 있으나 알테오젠의 가장 큰 컨셉의 차이는 셀트리온은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자기의 기술을 자기만 이용하는 거고 알테오젠은 파는 입장이죠. 그리고 할로자임도 파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살 수 있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할로자임이냐 알테오젠이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왜 사죠? 머크의 키트루단 왜 사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 키트루다도 정맥주사 제형이겠죠. 그냥 몰라도 추측하기로고니 내가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요. 머크의 키트루다도 정맥주사 제형인데 이게 특허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 물질 특허도 있고 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제형 특허가 있고 그걸 만드는 제법 특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막을 쳐서 특허를 계속 끌고 가야지 오리지널 유리하겠죠. 네. 머크의 키트루다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인데 머크가 그걸 버리겠어요? 황금 보따리를? 어떻게든 막겠죠. 그럼 뒤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막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키트루다의 적응증을 늘리거나 물론 지금도 적응증이 30여 개가 넘는데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진짜 팩트는 아니고 대충 얘기하는 건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었는데 방광염을 임상을 해가지고 방광염에 적응증을 또 두는 거예요. 그럼 방광염에 적응증을 둔 건데 특허가 또 그때부터 FDA 승인을 허가받은 때부터 또 새로 시작이거든요. 그 적응증으로 막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제형을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C 제형 변경 기술을 머크가 알테오젠 갔다가 알테오젠에서 샀죠. 네. 그리고 산도주는 바이오 시밀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예요. 네. 그것도 알테오젠에서도 또 샀죠, 기술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머크 바이오 오리지널 만드는 기업도 알테오젠 기술을 사고 산도주같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알테오젠 걸 사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오리지널 바이오 오리지널하고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 가운데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이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뒤에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들어오는 거를 특허를 막고 싶고 바이오 시밀러는 약값 인하로만 이제 안 되니까 바이오 시밀러 회사 너무 많으니까 가격 경쟁력만으로 안 되니까 SC 제형 변경 기술을 통해서 오리지널을 치려고 하는 거죠.
서로 치려고 맞부딪히는 전장 가운데 알테오젠 SC 제형병력 기술 검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회 때 하잖아요. 가운데다가 놓고 물건 누가 빨리 와서 집어가나 시합하잖아요. 네. 그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몸값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알테오젠 코스닥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메디톡스 살펴보겠습니다. 보톡스 주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영업이익, 순익 모두 늘어나면서 오늘장에서 10%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메디톡스도 반갑죠. 메디톡스 주주분들도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당신은 나를 만나? 뭐 그런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냥 구절이에요. 그건 왜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이런 인생을 사냐 하는데 살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같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애증이 깃드는 그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디톡스 왜 그 수많은 종목 중에 메디톡스 주주분들은 메디톡스를 택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걸 겪느냐. 애증이군요, 애증. 예, 하지만 이제 조금 뭐 빛을 준다. 행복을 주기 시작한다. 올해 2분기 매출 650억 원, 영업이익 143억 원.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6%, 영업이익 각각 50%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각각 50%? 매출 26%, 영업이익 50%겠죠. 각각을 빼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수치가 일단 나왔다. 메디톡스도 지금 조금 이제 좀 싸움을 좀 그만하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휴젤이 먼저 날아갔잖아요. 지금 휴젤, 대웅, 그리고 메디톡스. 보톡스 3인방이잖아요. 네. 이건 많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짧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휴젤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휴젤은 중국이랑 미국을 다 뚫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메디톡스가 지금 그 싸움을 하다가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놓쳐버리고 원래 이 국내에서 1위였는데 지금 국내 1위도 휴젤한테 내줬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한데 메디톡스가 그 자기 부분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부분만 가져가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래서 뭐 싸움도 좋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싸움은 이제 좀 그만하고 달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메디톡스 주주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휴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더 분발해 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로 넘어갑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또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나요? 네, 2차 전지주에서 이제 양극재, 원래 양극재 위주로 갔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이름 바뀌었죠.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하나 뭐예요? LNF? 맞죠. 양극재 3사 위주로 갔잖아요. 네. 그 양극재 3사 위주로 정말 강하게 갔던 그 뜨거운 시절이 아까 그 한미반도체랑 그 강하게 붙었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사실 지금 그립지 않나요? 사실 서로 싸우더라도 잘 갔잖아요, 둘이. 근데 지금 한 풀씩 꺾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죠. 2차전지 반도체가 크게 싸우다가 서로 약간 흐름이 빠지고 거기서 바이오가 치고 온 지금 전장의 흐름이 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도 흐름이 괜찮은 것들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음극재. 그러니까 약간 옮겨간 것 같아요. 옮겨간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예요. 투수랑 타자를 비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오타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타니가 요즘에 투수는 안 하니까. 어쨌든 그 양극재 플러스 극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마이너스 극에서 포수가 받아줘서 그거를 많이 받아서 또 투수한테 던져주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이루어지니까 2차 전지로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화재 사건 일어났을 때도 보세요. 그게 뭐 파라시스니 뭐 중국에서 만든 거는 파라시스 거고 독일 유럽에서 만든 거는 저 CATL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중국에서 만들었으니 청라 화재 사건 그게 파라시스 거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파라시스든 CATL 거든 NCM811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이 8대 1대 1이다. 근데 니켈이 8이잖아요. 제일 높은 거죠. 니켈이 9짜리도 있어요, 지금. 9반반이라고 해서 9, 2분의 1, 2분의 1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 니켈이죠. 니켈의 함량을 높이다 보면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출력이 높아져서 한 번 충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인 거죠. 9까지 갔죠, 9까지. 자, 10을 기준으로 9, 0.5, 0.5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키우면 어떻게 되죠? 더 키우려면 코발트 망간 아예 빼버려야 돼요. 니켈만 넣어야 돼요. 근데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가 오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양극재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의 판도도 변한 거예요. 더 이상 니켈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레시피에서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다고요. 고추장은 나머지 설탕 참기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극재로 간 거예요. 양극재에서 니켈의 하이니켈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성능을 높이는 건 한계에 이르러니까 그럼 음극재의 능력을 올려야겠다. 음극재의 능력은 아까 뭐예요? 이 지금 여기가 투수라고 했잖아요. 이 강속구 투수가 더 이상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170까지 올렸는데 이제 팔이 빠져요. 180km까지 올리기 힘들어요. 그럼 누구의 능력을 올려야겠어요? 이 받는 포수의 능력을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음극재를 보통 흑연을 쓰다가 이거를 실리콘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실리콘. 근데 실리콘을 100% 못 바꾸는 이유가 흑연에 비해 실리콘은 팽창을 엄청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포수로 따지면 미트가 금방 터져버려요. 폭발해서. 포수의 미트질은 실력은 좋은데 이 흑연으로 만든 미트보다 실리콘으로 만든 미트는 공을 몇 번 받으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섞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음극재를 쓰는데 흑연에서 실리콘을 5% 정도 넣어봤다가 10% 정도 넣어봤다가 요만큼씩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은 아까 전에 이 그 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이온을 받는, 리튬이온을 받는 양이 늘어나요. 그럼 이제 충방전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충전 시간이 짧아집니다, 여기서는. 네. 아까 니켈의 함량을 양극재에서 올렸을 때는 출력이 높아져서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음극재의 성능을 올리면은 충전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전기차 뭐 지금 화재 때문에 놀라게 해서 화재 때문에 고민하고 이랬는데 화재 사건 이전에는 뭘 고민했나요? 가장 고민했던 게. 충전 시간. 그렇죠. 주유소 가서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유소 가서 나 보너스 카드 적용하려고 조금 피고 있는 사이 뒤에서 빵빵거리더라고요. 그 직원도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보너스 카드를 미리 갖고 다녀야지. 이렇게 혼자 시분거리더라고요. 황당하던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도 못 참아요. 1분도 못 참는 사람들이 뭐 1시간을 어떻게 참아요. 맞아요. 거기다 주유소만큼 많지도 않아요. 충전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실리콘 음극재의 함유량을 계속 늘리게 되면 네. 지금 실리콘이 아까 전 흑연에 비해 비싸기도 하고 많이 넣게 되면 팽창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적인 면을 떨어뜨리고 팽창되는 부분만 조금 잡는 거.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그런 걸 해요. 나노신소재가 CNT 도전지라고 그걸 넣으면은 좀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개선이 되면은 이제 그 말한 충전 시간을 좁히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조금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네. 전기차인 거를 감안하고 충전소가 없는 거를 감안하면 웬만한 이성적인 사람은 너무 승질 괴팍한 사람 말고 그걸 감안해서 그래도 한 30분 이내에 되면 이건 엄청 빠른 거 아니야? 하면서 보너스 카드 해도 참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보너스 카드 합해 두더라도 한 30분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네. 감안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에다가 납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의 2170. 그 맨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4860 뭐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름 높이잖아요. 2170은 지름 21mm, 높이 70mm예요. 이게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는 동그란 거 쓰거든요, 보통. 원통형 배터리를 파나소닉에 납품했는데 파나소닉 이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가 보통 답니다. 그 맨 처음에 그 공장 세울 때도 파나소닉 빈 공장 일론 머스크가 사갖고 그거 거의 사업 시작한 거예요. 파나소닉이 놀고 있는 그 공장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게 파나소닉하고 실리콘 음극재 공급 협의가 돼서 이 최초로 해외 업체를 뚫었다. 지금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파나소닉까지 뚫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위로 가서 밸류체인 상단에 이 전기차로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그런 도움도 있었어요. 중국을 지금 다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회사 거를 쓰다가 지금 파나소닉이 중국 회사 거를 못 쓰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 재료를 물색해서 찾은 거예요. 또 그런 반사 이익도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 가지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공급 회사 대주전자 재료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